옷 입으라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다 알아서 이제 옷은 입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저렇게 학교가 이제 일반 누구들 이제 싸고 내려가서 이제 학교를 가라 하고는 이제 가면 되는데 네. 그것이 이제 좀 안 돼서 양반가 이제 데려다 주고 또 데리도 오고 그러네요. 9월 18일이면 결혼 기념일이 지났네요. 그때 네, 뭐 그렇죠. 하셨습니까? 예? 결혼 기념일날. 갖고 이제 밥한끼는 먹었어요. 저번 달? 예. 밥한끼 일단 이제 안 먹었는데. 네, 뭐 드셨는데? 그때 이제 뭐 그때 돈가스 먹는 거 있어서 또 돈가스예요. 네, 그런 거. 돈가스 집이 그 지역에 있습니까? 아주동 쪽에. 아주동 쪽에 이제 그 새로 생긴 데가 네. 거기 보니까 이제 그 밑에가 있더라고요. 이제 그쪽으로 아파트, 그 뭐냐, 빌라, 뭐냐, 원룸도 많고 보니까 그 밑에 쪽에서 새로 생겼더라고요. 그래서 그 길을 한번 갔었거든요. 보다 보니까 이제 이 발바닥이 있는 이것을 약간 저 이렇게 기력지가 이제 생긴 차이가 나니까 이제 하늘을 내린다 해서 이제 내렸어요. 수술을 했는데 그냥 그랬죠. 수술 비용도 만만치 않으신 것 같은데. 그 수술 비용도요, 그랬죠. 그건 이제 옛날에 대구 조선 다니시는 시절에.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1차로 했을 때, 이제 1차로 했을 때는 그것이 이제 얼마 나오던데 2차로 하니까 비용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뭐 또 있는 거 해갖고 또 다 했죠. 퇴직금을 땡겨서 쓰든지. 퇴직금을 땡겨갖고 뭐 이렇게 막 막아냈죠. 잘 챙겨주죠. 네, 잘 챙겨주고. 누가 됐든지 어쨌든지 차도 또 데려가 오고 또 오늘은 또 잘 챙겨다 챙겨먹이고 뭐 수준 뭐 잘하는 요리 같은 거 있었어요? 책을 좋아해요. 수준이라고. 아 수준이요? 책을 좋아하니까 네. 책을 이렇게 많이 봐요.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지체장애식으로 해서 네. 언어가 이렇게 말이 좀 말이 다른 애들보다는 말이 좀 그렇죠. 네. 지체에서 포함해서 이게 두 가지가 포함돼서 이제 역시 지체장애 식으로 받았거든요. 체감 수준 체감이 어떤 식으로 이제 동화책 같은 거 이제 보니까 애들 그 뽀로로 책 같은 거나 그런 것을 좀 많이 좋아하고.